안녕하세요. 커피래스 정세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가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지금 저희 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는 브레마사의 제빙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CB640 모델이에요. 한 75kg짜리 모델인데, 지금 이 전원을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지금 소리가 엄청 크게 나잖아요.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유가 제빙기 가장 아래쪽 밑에 보시면 워터펌프라는 게 있어요. 이따가 이제 좀 영상 보여드릴 건데, 이 워터펌프에서 소리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얼음을 생성하는 데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을 펌프를 통해서 저희 얼음 없는 냉각판에 물을 쏘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펌프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냉각판에 물을 쏘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얼음이 생성이 안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4년, 5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소음이 이렇게 심해져서 워터펌프 자체를 이제 아예 통째로 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좀 주문을 했고요. 브레마 같은 경우는 워터펌프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한 20만원대 초반 정도 가격 형성되어 있고요. 아마 국산 뭐 아이스트로나 카이저 같은 국산 제빙기를 사용하시면 워터펌프 교체하시더라도 부품 가격이 한 10만원을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교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교체해 보실까요? 워터펌프를 교체하려면 제빙기 이제 이렇게 뒤쪽에 오셔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뒤에 판을 뜯어야 돼요. 판 같은 경우는 여기 양쪽 두 개에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가 있어서 제거해 주시면은 판을 쉽게 제거가 될 겁니다. 지금 하나는 제가 이미 좀 돌려놨고요. 보시면은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뚫어주시면 이렇게 판이 쉽게 이렇게 제거가 돼서 교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끝에 있는 게 워터펌프고요. 이 지금 워터펌프에 물이 들어오는 공급관, 그 다음에 물이 나가는 배수관, 그렇게 해서 이 배수관 꽂혀 있는 거를 먼저 제거를 뽑아주시면 되고요. 아, 예, 물이 나오네요. 혹시 두 개를 뽑아주시면 돼요. 네, 워터펌프 보시면은 여기 밑에 판에 나사 두 개가 지금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 두 개를 풀어주시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는 쉽게 풀어주시면 여기다가 풀리거든요. 풀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풀렸다는 손으로 연결하면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네 스패너를 넣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워터펌프가 이렇게 빠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커넥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커넥터는 이렇게 그냥 힘으로 쭉 잡아서 뽑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워터펌프를 쉽게 이렇게 빼실 수 있을 거예요. 접지를 해놓은 건데 제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돌아가면은 이 접지 나사가 풀어질 거예요. 어느 정도 돌아갔다 하면 손으로 돌리시면 되거든요. 풀고, 네, 이렇게 빼주시면은, 네, 이제 기존에 고장난 워터펌프를 제가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워터펌프로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서 네, 이렇게 그대로 집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니면 혹은 여기에 그냥 원하시는데 풀으셔 가지고 접지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나사를 풀기가 좀 귀찮다 하시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나사 하나 고정하셔서 접지를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풀러서 거기에 똑같은 동일한 자리에다가 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끼우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풀었던 나사를 다시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바짝 조여질 수 있게 해서 드라이버로 위에서 좀 조여줄게요. 이렇게 조여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풀릴 정도로만 고정시켜 주시고요. 이제 접지 고정시켜 주셨고, 여기 보시면 아까 커넥터 선이 하나 있었잖아요. 커넥터 선 같은 경우는 원래 연결되어 있었던 커넥터하고 동일하게 물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 물려주고요. 원래 있었던 접지에 장착을 시켜주고, 다시 나사를 돌려주시면 돼요. 펜으로 좀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도 최대한 좀 내가 조일 수 있는 힘 내서 조여주시는 게, 약간 진동이 있잖아요. 진동이 있다 보면은 이런 나사들이 좀 풀릴 수 있거든요. 저 프로펠러가 고장날 수도 있고 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나사들은 좀 짱짱하게 조여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조이고, 다시 한번 넣어주고 조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장착이 완료됐고요. 호스만 원래대로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가운데가 있고, 지금 이제 그다음에 위에 부분을 이쪽 호스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네, 그냥 가볍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워터펌프 수리를 완료했고요. 수리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원을. 워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가 수리를 통해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출장비 공임까지 하면은 좀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자가 수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참 보시는 거 참고하셔서 수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